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여기 팬클럽 여기 대표 되시는 분 어떤 분이에요? 네, 대표 되시는 분. 네, 대표 없어요? 대표 없으면 말고 엄마한테 뭐라 하나 챙겨드리고 싶은데 엄마 없다카 엄마한테 드릴 수가 없네. 있어요? 뭐 챙겨드린다면 있고 뭐 없으면 없고. 여기는 제가 감사의 의미로 다 오셨으니까 드실 수 있는 건 뭐 한 박스 정도 제가 챙겨 드릴 거니까 네 즐겨주시면 됩니다. 자, 대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장구의 신, 그 신이라는 여기 단어를 이렇게 또 달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잘 치는지 이분들은 알고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군입니다.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각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무당이신가봐요. 그런 것도 딱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렇게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혹시 저 방송에서 보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박구인 박상선 선배님과 함께 콜라보로도 많이 인사드렸고 저번 주 수요일 아침마당에서도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당 1등 하신 거 보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아침마당에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수요일 날 투표하신 분 계세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복 받으시고 뭘 하더라도 대박나세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전화 투표를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또 1승에서 2승을 거두고 3승을 거두고 4승을 거두고 5승까지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8시 25분에 아침마당 공방사수 해주시고 박서진 전화 투표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실 분만 손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만약에 전화투표 안 하시는 분은 꿈속에 찾아가서 확 깨물어버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눌러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요즘에 활동하면서 많이 선배님한테 도움받고 있는 노래 한국의 남자, 나무꾼 이 두 곡 신나게 부를 텐데 한국의 남자 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국의 남자는 하면 여러분들이 헤이! 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별로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남자는 어이구 좋아. 아이고 좋아. 농식품을 많이 먹어서 좀 건강하네요 목소리가. 아 힘들게 춤추는데 선물 안 주는 거예요? 제 얼굴 3초 보세요. 이게 선물이에요. 자 한국의 남자 나무꾼 올려드리겠습니다. 헤이 갑시다.
제가 요즘 나이를 먹어가지고요,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지고 가는 기가 점점 먹는지 잘 안 들려요. 앵콜 한번 크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스콜이라고요? 그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여자는 앵콜, 남자는 스콜. 알겠습니다. 원래 다른 지역 가면 앵콜 한 번씩 받는데, 1억씩 받는데 여기는 공짜로 해드릴게요. 오늘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이고 안녕. 안녕. 아이고 엄마 어딨어? 아 손자예요? 딸이에요? 그 연세 딸이에요? 어 세상에. 어 무서워. 아 딸 아니에요? 아 나 깜짝 놀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했어요. 죄송합니다.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신나게 메들리 준비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는 것 같습니다. 달아오는 것만큼 여러분들 앉아만 계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고 노래를 보는 저도 재미가 없어요. 노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흔들어야 돼요. 흔들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살짝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오늘은 살짝 맛이 가도 욕할 사람 없어요. 누나처럼 그렇게 살짝 맛이 가야 돼. 그러니까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만약에 나와서 춤추시고 즐기시는 분에게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 드리냐, 보르네오 가구에서 최고 원목으로 제작한 이쑤시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저 마시고 나와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준비됐나? 갈까? 갑시다! 아
자주 생각해보지. 당신이 나를 불러주면 웃을 때 그런 짜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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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목소리가 작아요. 당신 나의 사랑. 태평양을 건너 백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두면 내는 건 무조건 달려가요. 여러분 아래쪽 주시고 무대 대항해서 소리 한 번. 마지막 곡으로 사오가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차고 차고 정이었어. 그 사람 어깨에 날개가 있어. 먼 먼 날아가서요. 같이 해주세요. 차고 차고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 보통 가수 세 곡 부르기도 힘든데 여기에 장구의 어마어마한 체력을 요하지만 우리 아는 처지에 한 곡만 네. 더 부탁드려도 돼요? 네, 네, 네. 괜찮아요? 저만 더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죠? 그러면 저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분들인가? 일단 박서준 씨의 노래 한 곡 더 듣고 싶은 분들만 박수! 고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의 약속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앵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나이가 젊으신 분들만 모신 것 같아요. 20대, 30대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가지고 최신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곡 울고 있는 박달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최신곡이다! 좋다! 아니 이거 앵콜까지 외쳤는데 이거 이런 분위기 안 돼요! 자 뒤에 계신 분들도 박수! 에헤이 박수! 갑니다! 나도 두고 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